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이 다구 자기 당에 대해서 저격 공격을 하다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 성상납, 20대의 성상납을 했고 그게 당 대표 시절에 측근을 보내가지고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어쨌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무고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자, 이준석은 지금 본인이 유승민과 신당 창상을 할 것인가 하는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다가 이제는 배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보니까 이준석은 목표가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유승민과 함께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또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끝까지 분탕질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또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창당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내나라 뭐 이 말하자면은 배내라 이런 말을 할까. 자, 국민의힘의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는 지금 뭐 할 게 없으면은 특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뭐 날 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 영남 지역에 공천을 하겠다, 전부 다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자, 그렇게 나오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역할이 있다, 나에게 빨리 역할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발을 담가놓고 여의치 않으니까 신당을 창당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이은주 전 의원과 함께 뭐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자, 그렇게 딱딱 짝을 맞춰가지고 그동안 당에 소속돼 있다가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비판하고 자기 당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람과 어울려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도 또 당에서 이준석을 바지를 잡고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못 이긴 척하고 돌아와서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자, 이러니까 지금 인요한 이 혁신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은 천하람 쪽에 가서 혁신위원으로 들어오라 하니까 천하람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준석께도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알고 이렇게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거 있는 것 아닌가. 자, 그 이준석은 본인부터 이 사법 위스급, 말하자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무고 혐의부터 빨리 처벌받으라 하는 빗발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는 게,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이 나가는 게 국민의힘 혁신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끌어안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끌어안아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끌어안아가지고 계속해서 내부 저격하고 총질하는 사람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거기 바로 혁신이다 하는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준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상의하지도 준비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현재 정치 행보에서 의미 있는 분들을 만나려면 좀 더 환경이 무르익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준석의 이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준석의 말하자면 페이스에 놀아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준석은 어차피 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이 그치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환경이 무르익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준석은 창당 변수로 내년 4월 달에 총선을 앞둔 당내 공천 과정의 분위기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정당이 선거를 100일 정도 앞두면 새로운 모습을 기획하고 꾸릴 수 있는데 당장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오면 수도권에 하지 않고 전부 영남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진행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다. 당의 공천 분위기를 바꿀 만한 이벤트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이 당을 떠나서 당을 계속 공격하고 비판해 왔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 뭔가 조언을 해주는 듯한, 이걸 보면 이준석은 정치인이 아니라 평론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평론. 그러니까 자기 당의 당 대표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평론을 하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그 당시 후보를 공격하고 또 당 대표를 저격했던 이런 상황인데, 자, 이준석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구성된 김기현 2기 체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주간에 대통령 지지율 지표가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에게 지금 2기 지도부에 만족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만족이 엄청 높게 나타난다. 사실상 좀비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이렇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이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진영에 있었다는 조중동까지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공격을 받고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정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이게 두 개를 보는 거지 국민의힘 아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해놓고 국민의힘만 비판받는다 이게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관계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어디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대한 좀비 상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또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준석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자 첩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릴 때 20대부터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한번 하지 않고 의미 있는 돈벌이를 한번 해보지 않았던 자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 공학만 비웠다 술수만 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빨리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게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거고 개혁이다 혁신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장에게 할 게 없으면 나오는 말이 특권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나오는 순간에 끝났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끌을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끌기면 바로 관심을 받는다. 그 의지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남아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를 아예 모르는 그야말로 정치 술수만 알고 남을 공격하고 공작하는 것만 알지 전반적으로 정치를 모르는 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준석의 미련을 버리고 또 뭐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천하람 뭐 이 그 허은아 김용태 그리고 이긴 뭐 이런 이준석계의 미련을 버리고 범보수 통합하고 그리고 중도 세력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5.18파리 광주 호남파리라고 한다고 해서 자 호남 그 중도층이 더 넓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는 그야말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지자들이 이제 그 비명계에서 뭐 총알을 가지고 총알이 있다면 바로 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해 위협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비명계에 대해서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왜 이재명 사진을 안 걸어놓냐 유원호 의원 사무실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뭘 제대로 잘못했는지 그 비교해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거기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견제하고 또 중도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합리적이 아니라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라 때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싸움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이준석 빨리 당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준석은 사법 처리를 받아서 이 공적인 영역에 다시는 이런 자가 나오지 않아야 그래야 청렴 정치가 설 땅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